Times. 네, 오랜만에 콜트 G 시리즈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콜트 G, 뭐 국민기타라는 별명이 있었던 한때 G250은 정말 입문용 기타로 제일 많이 추천을 해줬던 기타 중에 하나고요. 뭐 콜트는 사실 그 어쿠스틱에서 이제 얼스백, 뭐 얼스 70 뭐 이런 입문용 모델하고 콜트 그 일렉 기타에서는 G250 요 모델이 거의 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추천해 주기 편했던 모델이었죠. 네, 한 15년 넘었죠. 16년 네네. 전에 한 트럭씩 팔렸죠. 네, 진짜 많이 팔렸죠. G250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 지금 앰프랑 뭐 다 껴서 주는 거. 그거 정말 말도 못하게 팔았습니다 그때. 뭐 지금도 여전히 그 입문용 일렉 기타, 국민 입문용 일렉 기타라는 별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새는 뭐 워낙에 다른 옵션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예전처럼 그냥 싸게 시작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그 위에 이제 중저가 한 5-60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위용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그 가장 많이 이제 입문자들에게 추천을 했고 많이 판매가 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델들입니다. G250은 2021년 11월에 저희가 스쿼드 리바이벌을 한번 했었는데요. 29만 9천원으로 그때 출시가 되었었고 스쿼드는 70점이 나왔습니다. 18, 19, 16, 16, 20, 20, 16, 15 이렇게 됐어요. 잘 나왔네요. 네. 네. 사운드가 20에 가닿았다는 것만으로도 수고한 거죠. 네. 굉장한 겁니다. 네, 70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그때 G 그냥 이거사 그냥 이거사 G죠. 네, 저는 갓성비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뭐 G는 저희가 250 말고도 260, 280, 290, 뭐 290 FAT, 290 리미티드 에디션, G300 프로까지 요 정도 라인업이 있었는데 숫자로 치면 이제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G200입니다. G200인데 G200 스페셜이에요. 네. 여기 G 시리즈라고 이렇게 써 있죠. 가장 저렴한 네, 그런 정도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1만 9천원입니다 스페셜 모델.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31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7.5cm, 무게는 3.19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 그리고 바디에는 포플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 메이플 렉에 콜트 스태거드 락킹 튜너에 PPS 너트 42mm 너비고요. 지판은 하토바에, 지판 공열 반지름은 400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프렛까지 있고요. 파워 사운드 픽업이라는 저렴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험싱싱 픽업 세트라 네. 범용성을 많이 신경을 쓴 모양이고요.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5B 픽업 셀렉터, 6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에 파스텔 핑크와 스카이 블루 블랙인데 오늘 블랙 말고 스카이 블루와 파스텔 핑크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뭐 색상 자체가 아주 예쁘고 깔끔해서 인테리어적인 느낌으로도 요즘 기타는 요즘 인테리어 소품이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집에다 놨을 때 거슬리는 거 없이 잘 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파스텔 핑크는 핑크 그러니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예. 페일 핑크예요. 예. 거의 창백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팬더 앰프고요. 마샬 소프톤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 파워 있네. 어우, 파워 만발이네요. 좋습니다. 엄청 좀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파워가 있네요. 파워 만발. 네. 이 버드아이 메이플통 하드 메이플인데요. 그러게요. 야, 보여드릴까요? 야, 야, 이거 막 버드아이가 있어요. 뽑기가 잘 됐네요. 예. 버드아이가 갑자기 사용이 됐어요. 많아요. 31만 9천원인데 네, 버드아이. 자, 마샬 앰프고요.
소리가 좋은 것 같아. 아, 버드아이 때문에. 나인을 잡아야 섹시한가 봐요. 섹시하지 않습니까? 마이너 나인. 양재희님이 이상한 거를 또 준거 같아요. 괜찮아.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듀얼리스트. 오. 하모닉. 양재희님한테 이상한 거 보여줬네요. 하모닉스. 하모닉스. 자, 데드락도 하모닉스부터. 시원하네. 자,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코러스 좀 못 떨어지게 넣어. 소리가 뭐 괜찮네요. 나쁘진 않아요. 네. 저 2단. 데드락도 잘 어울리고 마샬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마샬게인을 들어봅시다. 이상한 거 배우셨네. 네, 좋습니다. 진짜 파워 사운드 괜찮네요. 네, 들을만합니다. 파워가 만발해요. 네. 네, 반주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포함. 괜찮네요. 네. 그 싼소리가 너무 많이 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뭐 요즘 너무 많이 나죠. 네, 요즘 기타들은 그렇게 만들진 않죠. 그리고 콜트의 30만 원 전후는 사실 진짜 깡패 같은 영역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못 만들 리가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역시 좋습니다. 자, SP 같이 보셨고요. 예전에 그 G250이 70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스쿼드가 바로 선생님도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또 길고 긴 한파가 이어질 텐데. 네. 이럴 때 동계 입문용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계 입문용 기타. 네. 겨울에 그냥 이제 이거 가지고 네. 쳐라.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때 갓성비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이번엔 스페셜한 갓성비 이렇게 드릴게요. 스페셜 갓성비. 네. 네. SP니까. 네. 네. 스쿼드 해 보겠습니다. 짜잔. 네, 깔끔하게 동점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선생님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0. 저도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0, 평균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70에 가 닿았네요. 이게 색깔이 뭐, 너무 무난해 갖고 색깔 진짜 좋아요. 네, 70에 가 닿기 쉽지 않았는데 저번에는 재밌었던 게 6971-70이고요. 이번 시간에 707070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 사운드는 20점을 못 넘었는데 네. 가성비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또 나오니까 요즘에 이만한 기타를 31만원에 구입할 수가 없어요. 네, 요즘은 이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여러분들이 싼 값에 괜찮은 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죠. 네, 그나마 좀 남아있는 좀 남아 네, 요런 기타들이 입문용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옵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G200 SP 역시나 국민 입문용 기타 브랜드답게 여전히 30만원 언저리에서 좋은 퀄리티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악기로 입문자 여러분들에게 네. 반가운 기타들 많이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